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웨이티드 노말 모디파이어와 PBR 매테리얼입니다. 웨이티드 노말 같은 경우는 기존 스무딩 그룹의 편리성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모디파이어 목록에 웨이티드 노말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면이나 앵글도 선택해서 이제 웨이트 노말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블렌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무딩, 기존 스무딩 그룹에서 설정했던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UV 심을 나눈 것을 토대로 또 그룹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앵글을 토대로 또 그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블렌딩을 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노마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엄청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 수치를 조절해서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확대해서 수치를 조정해 보면은 네, 이 움직이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의문점이 드실 텐데 이 노말 같은 경우 이제 반향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여기서는 이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어서 기존 방법인 에디트 노말을 스택을 올려주셔서 이것도 디스플레이가 너무 기니까 짧게 수정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렇게 노말 반향이 바뀌면서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 수정, 방향 수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PBR 매테리얼인데요. 예전 피지컬 매테리얼과 스탠다드 방식에 비해 이제 편하게 PBR 구동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제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여시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맵을 적용하려는 게 총기류이니까 메탈 기반의 PBR 매테리얼을 꺼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한번 PBR 매테리얼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편하게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저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적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변화가 감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저 넣어보도록 할까요? 이미시브도 넣어주고, 메탈도 넣어주고, 노말, 그리고 러프니스까지 넣어주면은 지금 PBR 매테리얼이 전부 적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그냥 매테리얼 꺼내서 해당된 텍스처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만 시켜주시면은 PBR 매테리얼 적용은 끝이 남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실시간 엔진 워크플로우 간소화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시간 엔진과 이제 호환성을 보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특징은 러프니스, 글로스니스, 메탈리스, 노말 맵에서 이제 선형 감마 설정을 포함해 PBR 맵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일부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데모는 향상된 뷰포트 화면과 세팅, 그리고 디폴트 렌더러 아놀드에 대한 데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뷰포트 화면이고요. 렌더링된 화면이 아닙니다. 좀 많이 놀라실 텐데요. 이 정도로 지금 뷰포트가 많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뷰포트 화면을 여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상태로 바로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프리뷰 프리셋을 여시게 되면 이 프리셋이 스탠다드 버전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 퀄리티 이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202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뷰포트 세팅 창을 켜게 되면은 화면 이동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창을 띄우시고도 화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AO가 좀
계산을 하고 보여지고 또 화면 이동하면은 또 계산을 하다가 보여지는 이런 현상이 잦았는데 지금은 이 현상이 개선되어 들어와서 2020에서 보셨던 그 AO에 대한 그 딜레이 현상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인텐시티 같은 이런 설정을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설정에 대한 값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기 기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지금 좀 뭔가 새로운 슬라이드 바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일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동적 그림자를 계산한 후에 얼마나 어떤 타이밍에 보여줄 건지에 대한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그림자가 지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바가 좀 뒤에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슬라이드 바를 앞으로 당기면은 네, 이렇게 지금 타임 시간이 좀 앞당겨져서 빨리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뷰포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매트리얼의 메탈리스와 러프니스 뷰포트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피지컬 매트리얼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러프니스 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뷰포트가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뷰포트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향상된 뷰포트 화면과 세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디폴트 렌더러가 아노드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점이 바뀌어지게 됐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버전 같은 경우는 아노드가 6.0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렌더링도 GPU 렌더링도 정식으로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렌더 세팅 창에 보시면은 어사인 렌더러가 스캔라인에서 아노드 렌더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컴팩트 매테리얼 창을 여시게 되면 지금 로딩이 좀 있는데 컴팩트 매테리얼 창이 이제 피지컬 매테리얼 이제 윈도우 샘플 윈도우 창으로 좀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포트에 보이는 이 로봇가 지금 윈도우 샘플 창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좀 화면이 다르게 보이실 텐데 이제 2021을 설치하시고 매테리얼 에디터 창을 여시게 되면은 이제 피지컬 매테리얼 기반으로 샘플 윈도우 창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매테리얼 창으로 가서 더블 사이드 매테리얼이 스탠다드에서 네, 피지컬 매테리얼로 이렇게 연결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렌더러가 아노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씬 컨버터가 두 가지가 이제 추가되었다고 했는데요. 씬 컨버터가 네,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프리셋에 가시면 예, V-Ray 코로나가 들어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기능인데요. 베이커드 텍스처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디폴트 렌더러 아놀드보다 예전 방식인 스캔라인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커스터마이즈에서 이제 스와처를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맥스 레거시 보이시죠? 요거를 바꾸시게 되면은 이제 예전 방식인 스캔라인 렌더러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매테리얼 창도 회색 팔레트인 그 윈도우 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D Max Watch New 많이 유용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직접 시연 및 온사이트 데모를 원하실 경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